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방송의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우리 삶에서 보면은요, 대부분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남의 떡이 커 보인다. 바로 그건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의 어떤 분별력에서 형성이 된다라고 보는데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바로 분별 망상에 사로잡혀 스스로 노예가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남의 집은 크게 보고요, 자기 집은 작고 초라하게 여기고, 또 그래서 마음의 어떤 속상함의 불길이 타오르게 된다라고 해요. 또 남의 직업은 크게 여기고요, 또 자신이 지금 누리는 어떤 평안과 안락은 작게 생각을 해서 시기와 질투의 어떤 불길에 휩싸이게 된다라고 해요. 또 아주 하찮은 일로 예쁘다, 밉다,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분별을 해가지고요, 예쁜 것, 좋은 것을 잃으면 상심을 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또 어떤 미움이나 나쁘다 이런 데 대해서는 어때요? 증오의 불길을 태워서 자기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고요. 많다, 적다, 크다, 또는 작다, 높다, 낮다, 또 길다, 짧다, 예쁘다, 밉다, 이런 분별망상에 사로잡혔어요.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우리들이요, 이런 걱정이나 근심의 불길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요, 이러한 분별망상을 버려야 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크고 작다, 좋다 나쁘다는 결국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하나의 마음의 어떤 장난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불자님들,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 156회차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천지 발양 신주경 가운데서요, 청신자소 탐탁차다, 청렴한 사람은 적고 탐착하는 사람은 많고, 또 보시자소 간인자다 해서 보시하는 사람은 적고 인색한 사람이 많다, 그까지 했던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신실자소 허망자다. 신실자소, 진실한 사람은 적고 허황된 사람은 많으며, 제가 교도소를 꽤 오래 다녔어요. 한 20여 년 다녔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똑같이 한 바퀴인데 콩을 한 바퀴 굴리나 호박을 한 바퀴 굴리나, 한 바퀴만 굴리면 되는데 똑같이 한 바퀴 굴리는데 이왕이면 한 바퀴 굴려서 큰 걸 얻어야지요 라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봉급이 적더라도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들은요, 좋은 일을 해도 안정적으로 하고 편안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한 몫에 어떻게 뭐 큰 노다지를 찾겠다, 아니면 한 몫에 뭐 승부를 가겠다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뭐 어쩌다 생기면은 편안함이 요구될 수 있겠지만요, 항상 힘들게 살지 않아요? 저는 그 전에 사실 그런 분을 봤어요. 풀빵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현찰이 맨날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뭐 빵 굽느라고 정신은 없지만, 그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그 버는 재미, 아주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요, 그 전에 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 철강 회사에 다니는 그 아는 분이 있었어요. 철강 회사에 다니는데 거기는 뭐 무슨 수표나 어음 같은 것으로 많이 계산을 하더라고요. 근데 단위가요, 뭐 몇십억 뭐 이렇게 돼요. 최하가 뭐 몇억에서부터 뭐 몇십억, 심지어 뭐 백, 뭐 몇십억, 이백 몇십억, 이런 어떤 단가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생각을 했는데, 뭐 그런 뭐 수억, 수십억 가지고 계산한 사람들이 나중에 다방에서 일어나는데 차값이 없어가지고요, 너
착갑이냐 하고 이런 경우에 사람을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위는 엄청 커도 차 한 잔 값을 낼 형편이 안 되면 사실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한 몫에 큰 걸 한다라고 해도 뭐 얼마나 큰 게 들는지는 모르지만은요, 꾸준한 어떤 노력에 의한 과보가 형성되는 올바른 삶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치사세속, 천박, 관법, 도덕, 부역, 번중요. 세속은 나날이 천박해지고, 치사세속, 세속은 나날이 천박해지고, 관법, 관리들은 혹독을 해서 도덕, 부역과 구실은 잡다해지고, 백성군고, 소군한득, 양요신사, 도견, 회겨시고하고, 백성들은 군고, 궁핍하고 어려워져서 소군한득 구하는 바를 얻기가 점점 어렵게 되어가고 있고, 양요신사, 이것은 삿되고 신사, 삿되고 잘못된 믿음이란 이야기예요. 도견, 바로 삿되고 잘못된 믿음 때문에, 견해 때문에 회개시고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같사오니, 유원세존, 오직 원하홉건대 세존이시여, 위제사견중생 설기정견지법 영득오해 면허중고. 바로 위제사견중생, 이러한 사견을 가진 중생들에게 설기정견지법, 올바른 정견, 바른 견해 법문을 설하시어서 영득오해, 잘못된 것을 깨달아 면허중고, 여러가지 온갖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무예부살이 부탁을 하지요. 그때 부처님께서 불현 선제 선제 무예부살 그러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현 말씀하셨다. 선제 선제 좋다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부처님은 제자들한테 항상 칭찬을 많이 해 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선제 선제는 착하다 착하다, 착하디 착한, 훌륭하디 훌륭한, 무예보살아, 이렇게 해도 번역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불언 선제 선제 무예보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착하디 착한 무예보살이여, 여 대자비 위제 사견 중생 문어 열의 정견지법 불가사의하다 그랬어요. 여 대자비, 그대가 여 대자비, 자비한 마음으로 위제 사견 중생, 잘못된 소견의 중생들을 위하여 문어, 문어 물으니 열의 정견지법, 열의의 올바른 정견, 부사의 불가사의한, 설명할 수 없는 이런 변함이 없는 이런 법을 물으니, 그대가 자비한 마음으로 잘못된 소견의 중생들을 위해서 열의의 정견부사의한 법을 물으니, 여등제청 선사념지 오당위여 분별해설 천지파량지경. 여등제청, 여등, 그대들은 자세히 듣고 선사념지 깊이 생각을 하되, 오당이여 마땅히 그대들을 위하여 분별해설 천지파량지경, 천지파량경을 분별해서 설명하리라. 차경, 이 경은 과거제불, 이설, 미래제불, 당설, 현재제불, 금설. 이 경은 차경, 이 경은 과거제불, 과거의 모든 부처님께서도 이설 말씀하셨고, 미래제불, 당설, 바로 미래의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실 것이고, 현재제불, 금설, 현재의 모든 부처님들께서도 말씀하시나니라. 부천지지간 위인 최승최상 귀어 일체 만물. 부천지지간, 부천지지간, 이 하늘과 땅 사이에는 위인, 사람이 최승최상, 가장 높고 가장 훌륭하고 가장 수승하다라고 했어요. 귀여 일체 만물, 바로 일체
만물 가운데 가장 귀하다. 부천지지간 위인 최승 최상 기어 일체 만물. 이 하늘과 땅 사이에는 사람이 가장 수승해서 만물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니 한 이야기예요. 사람이 가장 수승하다 하는 표현을 부처님께서는 태어나서 바로 탄생기 천상천하 유아독존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 위에서나 하늘 아래서나 오직 홀로 존귀하다. 부처님 당신이 존귀한 게 아니라 우리 인간 각자 자신이 가장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가장 존귀하지만 그 인간 가운데서도 어때요? 자기 자신이 가장 존귀하다는 걸 이미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 청야, 진야, 신무, 허망, 신행정진. 인자, 사람은 정야, 진야, 바르고 참되어야 하고 신무, 마음에는 허망, 허망함이 없어야 하고 신무, 허망, 허망함이 없어야 되고 신행경전, 신, 몸은 바르고 참된 일을 행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사람은 바르고 참되어야 하고 마음에는 허망함이 없어야 하고 몸은 바르고 참된 일을 행해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사람이라고 다 사람은 아니지 않아요? 사람다운 행을 하고 사람다운 마음을 가지고 그지요? 사람다운 말을 해야 사람이다라는 생각이에요. 좌별위정, 우불위진, 상행정진, 고명위인이요. 좌별위정, 왼쪽으로 향한 획은 바르다는 뜻이요. 우리 사람 인자 가운데서 어때요? 왼쪽으로 행한 획은 바로 바르다는 뜻이고요. 우불위진, 오른쪽으로 향한 획은 참되다고 하는 뜻이니. 이랬어요. 여러분들 사람 인자 보면요, 왼편으로 이렇게 획을 긋고 오른편으로 받쳐서 대주잖아요. 그래서 왼쪽으로 향한 획은 바르다는 뜻이고 오른쪽으로 향한 획은 바로 참되다는 뜻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상행정진 고명위인, 항상 바르고 참된 일만 행함으로 사람이라 하였나이다. 사람이다라고 사람 인자를 쓰면 어때요? 항상 바르고 참된 일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시지, 그러므로 인능홍도, 사람은 능이 홍, 넓게 도를 넓히고. 인능홍도, 그러 사람은 능이 도를 넓게 넓히고. 도이현신, 도이윤신, 도이윤신, 도는 몸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니, 윤택하게 하는 것이니. 의도의인, 도에 의지하고 의인, 사람에 의지하면 개성성도라. 모두 성인의 도를 이루느니라. 성인의 도를 깨치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은 능히 도를 넓히고 도는 몸을 윤택하는 것이니 도에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모두 성인의 도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부차, 또한 무예보살아. 부차, 무예보살, 일체 중생 기득인신. 또한 무예보살아, 모든 중생이 이미, 일체 중생 기득인신, 이미 사람 몸은 되었지만 불능수복, 배진향이 조종종악업이다. 불능수복, 복을 닦지 아니하고 배진향이, 참된 것은 등지고 조종종악업, 거짓을 향하여 여러 가지 나쁜 엄만을 짓게 된다는 얘기. 사람 몸은 되었는데 복을 닦지 아니하고 참된 것은 등지고 거짓을 향해서 여러 가지 나쁜 엄만을 짓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명장욕종, 침륜고의 수종종죄라. 명장욕종, 장차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 침륜고의 고해, 고통의 바다에 빠져서 수종종죄, 여러 가지 죄보를 받게 되는 것이니. 나쁜 엄마를 짓게 되니까 당연히 고통바다에 빠져서 여러 가지 죄보를 받게 된다는 이야기죠. 양문차경, 신심부력. 만약 이 경을 듣고, 양문차경, 이 경을 듣고 신심부력, 믿는 마음으로 부력 거스리지 아니한다면 즉득 해탈, 제죄 진안, 모든 제업에서 벗어나고, 제재 진안, 모든 제업을 떠나서 해탈,
벗어나고 히터를 얻게 되고 추로구해 선신과 호부제장의 고통의 바다에서 이탈을 해서 선신의 가호를 받아 모든 장애가 없어지고 연년익수 이무횡호라. 연년익수 수명이 연장이 되어서 장수하고 또 횡액하고 단명하는 일이 없어질 것이니 이신력고 회교시복이라. 이신력고 믿는 힘만으로도 이러한 복을 받게 되는데 이신력고 믿는 힘으로 고 회교시복 이러한 복을 받게 되는데 하황 유인 하물며 유인 어떤 사람이 진능서사 이 경을 전부 쓰거나 진능서사 쓰거나 수지독성 받아서 지니거나 여법수행 읽거나 외우고 법다이 닦아 행한다면 읽고 외울 뿐만이 아니라 어때요? 읽고 외우고 거기에 있는 뜻을 알아서 실천행을 한다라고 하면 법다이 닦아 행한다면 기공덕 불가칭 불가량 무유변제 기공덕 그 공덕은 불가칭 이로 말할 수도 없고 또 불가량 이로 헤아릴 수도 없고 무유변제 한량이 없어서 명정지후 병득성불이라 목숨을 마친 뒤에는 모두 성불 부처를 이루게 되나니라. 불고 무해보살 마하살 불고 부처님께서 무해보살 마하살 바로 무해보살 큰 보살에게 이르시되 야규중생 신사도견이라. 야규중생 만일 어떤 중생이 신사도견 사도를 믿고 소견이 잘못되면 즉피 삼아회도 임해 망량 조명백괴 제약귀신이다. 곧 즉피 삼아회도 삼아와 외도와 임해망량 도깨비와 조명백개 괴이한 새의 울음소리와 온갖 괴물과 백괴 조명백개 온갖 괴물과 악한 귀신들이 제약귀신 악한 귀신들이 예를 들어서 야규중생 신사도견 만일 어떤 중생이 사도를 믿고 소견이 잘못되면 즉피 삼아회도 임해망량 조명백개 제약귀신이라 그 사마와 외도와 도깨비와 괴한새 울음소리와 온갖 괴물과 악한 귀신들이 경내뇌란 여기 횡병 악종 악주 악오 그랬어요. 번갈아 와서 경내뇌란 병갈아 와서 시끄럽고 귀찮게 할 것이고 여기 횡병 악종 악주 악오 나쁜 종기나 전염병 등 여러 가지 나쁜 횡액과 병을 주어서 뜻하지 않은 액난과 병을 주어서 수기통고 무유휴식이다. 수기통고 무유휴식이다. 지독한 고통을 쉴 새 없이 받게 될 것이니 무선 우선지식 위독착용 3편 만일 우선지식 만일 선지식을 만나서 위독착용 3편 위독착용 3편 이경을 세 번만 읽어주면 시제악귀 개실소멸 병즉제유 이러한 나쁜 귀신들이 모두 소멸되고 병이 나을 것이고 신강력적 독경공덕 회계시복이다. 몸이 건강하고 기운이 충실하리니 이경을 읽은 공덕으로 이러한 복을 받게 되나니라. 그러니까 이런 경을 사견을 믿지 말고 바른 정견을 가지되 이 경전을 세 번만 읽어주면 악한 기운이 소멸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꼭 세 번을 읽어서 악한 기운이 소멸이 된다라는 것보다도 이 경전에 나와 있는 핵이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그런 이치를 알아서 본인이 그런 실천행을 해야 사실 괜찮다는 이야기죠.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낫고요. 또 읽어서 수지독성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알고 있는 것을 실천행을 한다라고 하면 그게 다 공덕이 되고요. 많이들한테 좋은 일이 되기 때문에 복락이 형성이 되고 나쁜 애군이 악이 다 소멸이 된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어요. 야교중생 다어 음옥 진해우치 간탐질투
만약 어떤 중생이 야규 중생 다어 음욕 음욕과 진해우치 성냄과 어리석은 생각과 간탐질투 간탐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많더라도 이게 네 가지 나쁜 일들이지요. 탐진치 뭐 이런 것들 약견착용 신경공양 즉독 착용 3편 만약 어떤 중생이 음욕과 성냄과 어리석은 생각과 간탐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많더라도 만일 약견착용 이경을 보고 신경공양 믿고 공경을 하고 즉독 착용 3편 공양해서 세 번을 읽으면 우치등악 병계제일 자비이사 득불법뿐이라 어리석고 나쁘던 버릇이 모두 소멸되고 자비하고 기쁜 불법의 복을 얻게 되나니라. 부차 무예보살 또한 무예보살아 약선남자 선예인 홍유위법 만일 선남자 선예인이 불법을 위하고 많은 일을 하려 할 때에 선독차경 3편 축장동토 안입가택 남당북당 동서서서 선독차경 3편 먼저 이경을 세 번 읽고 축장동토 담장을 쌓는다거나 안입가택 털을 다지거나 칩을 짓거나 그 다음에 남당북당 안채나 바깥채나 동서서서 바로 동쪽 서쪽 행랑이나 주사계곡 문호정조 대해고장 육축난혼이라 부엌과 객실을 고치거나 문을 내거나 우물을 파고 아궁이를 고치고 방아를 놓고 창고를 짓고 육축의 우리를 만든다 하더라도 이류월살 장군태세 황번표미 오토지신이라 이류신과 월살귀와 장군태세와 황번표미와 오방지신과 동서남북중앙이죠. 청룡백호 주작현무 좌청룡 500구죠. 남주작 북현무예요. 육갑금휘 12제신 토위복룡 일체규매 청룡백호 주작현무 또 육갑금휘와 12제신과 토위복룡과 온갖 헛개비 도깨비들이 계실은장 원병타방 형소영멸 불감위에 모두 숨거나 타방으로 물러가며 형상과 그림자까지도 소멸이 되고 해롭게 하지 못할 것이며 심대길리 득복불이 아니라 모든 일이 대길하여 한량없는 복을 받게 되리라. 선남자 홍공지후 선남자야 공을 이룬 다음에는 당사영안 옥택내고 북이길창 불구자득이라. 집안이 태평하고 가옥이 견고하고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이루어지며 약욕 원행 종군 사환 홍생 심득이다. 약욕 원행 혹시 먼 길을 간다거나 종군 군대에 간다거나 사환 홍생 벼슬을 구하거나 장사를 한다 하여도 심득이 매우 마음이 올바르고 편하게 되고 문흥인귀 백자천손 부자자유라 문흥인귀 가문이 창성하여 사람이 귀히되고 백자천손 대대로 내려가면서 부자자효 아비는 사랑하고 아들은 효도하게 되고 남충여정 형공재순 부처화목 신의 독친 소원성취 남자는 충성하고 여자는 정결하며 형은 우애롭고 아우는 공순하고 부부는 화목하고 친척간에는 신의가 두터워서 바라는 바가 모두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니라. 경전 뭐 세 번 읽으면 된다, 일곱 번 읽으면 된다 그랬는데 세 번만 읽으면 뭐 이렇게 뜻대로 다 되면은 뭐 괜찮게요, 그죠? 세 번을 읽어서 되는 게 아니라 과연 부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경전을 설하셨나를 잘 살펴야 돼요. 모르는 분들은 또 읽으면 된다고 해서 읽기만 하고 왜 소원이 안 이루어지느냐 뭐 무슨 경전을 뭐 한 만독을 하면 소원이 성취된다 그러니까 그 앉아서 만독을 읽다 보는데 왜 소원이 성취 안 되냐 하는 분들도 있어요. 뜻을 알고요 실천행을 하다가 보면 성취가 되는 것이지요. 야규중생 홀피 현관국에 도적견한 또한 어떤 중생이 옥중에 갇혔거나 갇혔거나 도적에게 잡혀있다 하더라도
잠독, 차경 3편, 즉득 해탈, 이경을 세 번만 읽는다면 그는 곧 풀려나게 되느니라. 뭐 어느 나라의 해적들한테 잡혀 있고 몇 달씩 있고 뭐 북한에 이렇게 역류되고 이런 분들은 뭐 이 말대로라면 세 번만 읽으면 참 뭐 풀려 안 되는 얘기뿐이 더 되겠어요? 그거는 아니고 이 경을 세 번 읽어서 뜻을 알아서 실천을 하다가 보면 그렇게 좋은 일이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죠. 야교 선남자 선녀의 수지 독성 위타인 서사 천지파량경자.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수지 독성 이 천지파량경을 받아서 지니거나 읽고 외우거나 위타인 남을 위해 쓰거나 서사 바로 설하여 주는 사람은 서립수화 불피분표 흑제산태 코랑병적 불감박서라.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아니하고 물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떠내려가지 아니하며 험난한 숲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범과 이리가 자취를 감추고 핥히거나 물지 못하며. 여기에서 또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소방관 하시는 분들 이것도 3편 읽으시고 그냥 불 속에 그냥 뜨들어가시면 곤란하지요. 글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어요. 우리 불경이라는 것을 보면요, 그 안에 어떠한 뜻이 담겨 있고 부처님께서 무엇을 핵심적으로 어떠한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그게 사실 중요한 건데 조금 과하거나 과장되거나 이렇게 표현하는 법이 굉장히 많지요. 옛날에 위인들 보세요. 뭐 아래에서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죠? 막 날아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그게 꼭 말에서 태어나고 날아다녔다고 하는 건 아니죠. 축지법이라고 해서 뭐 야 보면 산꼭대기가 있고죠. 우리가 영화상으로 보고 무협지 소설상으로 보는 건 실제 그렇게 하는 건 쉬운 일 아니에요. 그만큼 뭐예요? 빠르고 대단하다는 걸 표현을 하는 거죠. 선신위호 성모상도 선신이 보하여 위없는 도를 이루게 되나니라. 약부유인 다음왕 어기여 억구양설 또한 어떤 사람이 거짓말과 꾸며대는 말과 욕설과 이간하는 말을 많이 하였더라도 양는수지독성 차경 영재사과득 사무해변 이성불도 이 경을 받아 지니거나 읽고 외운다면 네 가지의 허물이 없어지고 네 가지의 무해변제를 얻어서 불도를 이룰 것이며. 그런데 여기에 이제 네 가지 어떤 허물, 네 가지의 무해변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아직 중요한 부분에는 나오질 않았죠. 그지? 기승전결이란 말이죠. 기승전결. 지금 이 경전에 대해서 소개를 쭉 하는 내용인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 가면 과연 어떤 것을 부처님께서 핵심적으로 다루시려고 이렇게 설을 하셨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세상 천지 만물이라는 것은요 모두 자기 성품대로 산다고 그래요. 한 구름에서 비를 내리지만 초목이라는 것은 제각기 다른 꽃을 피우고요 다른 결실을 맺는다는 거죠. 그리고 진리의 담배에는 어떤 선악의 구분이 없는데요 인과의 결실에는 반드시 쓴 것과 단 것이 구분이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똑같은 한 시간을 보내도 어떻게 보냈는가,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과보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우리 불자님들 좋은 원인을 만드셨어요. 항상 만족하고 행복한 그런 결실을 얻으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혹여 궁금하신 점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청주 BBS 불교 방송국이나요 단카페 서일봉의 불교세계에 남겨주시면 선물로서 제가 도서 한 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성불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하셨습니다.